성경에서 말씀하는 자해, 자살이라는 이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두 번 죽고 싶다는 이러한 충동을 느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자신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살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인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타살이 있고 자살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공통점은 살인입니다. 분명 자살이든 타살이든 이것은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생명을 주셨고 때가 되면 그분이 생명을 또 거두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해가 있고 또 타해가 있습니다. 자해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몸을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역시 자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의 상처를 내는 자해가 있고 육체의 상처를 내는 자해가 있습니다. 동맥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흉기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긋고 자신의 몸을 찌르고 상처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병은 이 자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해가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본인 스스로가 상처를 계속해서 깊이 깊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할퀴고 자신 스스로 좌절시키고 그리고 이 상처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한마디도 긍정적인 소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신의 불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평하는 말을 많이 쏟아내게 되고 원망을 많이 하게 되고 자신의 탓보다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에 어떤 기업이든 어떤 일을 하든 아무리 저 사람이 머리가 뛰어나고 세상 조건이 다 좋아도 모든 세상 배경을 다 가지고 있어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서실 때 외모를 보고 서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는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내 마음에 건강한 사람, 마음이 상처가 있고 마음이 병든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영형입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건강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상처의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상처가 회복되셔서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서시는 전격적인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바로 축복의 시간이며 나를 상처를 치료하는 시간이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 환경이 건강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 내 육신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병의 원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를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런 좋지 않는 항상 이런 것을 끌고 안고 다니면 반드시 내게는 무거운 천근만근 같은 짐이 되어서 아무것도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살, 그 배후를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 했으니 영적인 진단을 우리 오늘 시간 함께 받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 마음의 상태가 내가 왜 자해를 해야 하며 내가 왜 자살 충동을 느끼는가, 오늘 영적인 진단을 오늘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전 성경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요약해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가하실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원고를 갖다 놓고 여러분한테 제가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그 나타남의 은사, 첫째가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셔서 오늘 시간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피차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냈던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부터 제가 전달한 이 내용은 세상 지식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세상 철학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전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나타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잡을 때에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 첫째는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자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그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이 시킨 것입니다.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분은 못 박혀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란 존재는 사단마귀의 같은 무리입니다. 귀신의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 몸을 상처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는데 돌을 가지고 신체 부위를 어디를 어떻게 상했는지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온몸 어디든지 어느 신체 부분이든지 돌로 자신 몸을 때릴 때에 온몸에 피멍이 들었을 것이며 온몸에 상처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견디지 못해서 돌로 자신 몸을 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스스로 우리 성도 가운데에서는 한때는 스스로 자해를 하신 분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가 넘어갑니다. 마음에 스스로 자해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에 스스로 상처내는 것은 나는 할 수가 없어, 좌절감을 느끼고 심한 좌절감 속에서 패배의식을 갖습니다. 패배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조건 다 갖추었어도 이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사로잡혀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인생들이 하신 말씀은 항상 진행형이 되어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잡히는 사람은, 과거의 옛 생각 상처에 잡힌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은 이 사람을 상처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귀신이 그 사람을 잡을 때에 마가복음 5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하시는 말씀은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아니면 덜이나 산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방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집에 있는 것이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렵다고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술집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영적으로 보게 되면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5장에서 나타나는 이 귀신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4절에서 특별히 6절까지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군대 귀신 스스로가 달려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오늘 마가복음 5장 7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 계셔야 됩니까? 주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이전에 약 천여 년 전으로 사건을 하나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초대왕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왕이 성경은 강조합니다. 악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악신이 들어갔을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며 사울이 번뇌하였더라. 번뇌란 말은 견디질 못할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이 귀신이라는 악신 존재는
신분에 상관없습니다. 왕에게도 들어갑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사울왕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귀신, 악신의 존재는 배후에 어떤 일을 조종합니까? 사람을 자해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어디서 들어오냐면 마음의 상처를 깊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사람은 우울하게 만들게 되고 정신질환을 가져오게 되고 급기야는 자해와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이런 종말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내려가면 엘리야 시대 때에 갈멜산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이 춤을 추면서 성경 강좌입니다.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찌르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사단의 무리들, 이들은 항상 자신의 몸을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성령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성경은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땅값을 말을 감추게 됩니다. 우리가 추론을 하면 이 사람들은 부부가 마음을 서로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은혜가 점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안 드릴 수는 없으니 약속은 했으니 우리 절반만 드립시다.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 아나니아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물질관계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반드시 그 자리에 사단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단이 내 마음이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물질관계가 깨끗하지 못할 때에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며 성령을 속인 죄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항상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때로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앞에 헌금 제대로 드리기가 쉽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되었어도 십일조를 못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왜 사단 마귀는 굳이 성도들한테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넘어뜨릴까요? 상처를 줄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제사와 예물을 마귀가 금지시킬 것이라 했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성들에게 어떤 일을 만들든지 예배 자리를 못 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 제사란 자리는 시편 50편 5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 제사로 언약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나의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는 사람은 제사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맺어진 제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드린 이 시간이 성도의 자리가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뭘 말합니까? 예물을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 있던 마귀 사단같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대단히 인색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이 이기 전에 사단 마귀가 악한 영이 내 마음을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고 났을 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넘치도록 드려졌던 이 사건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상처가 생겨버린 자해하고 자살하는 사울 같은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 들린 이런 사람, 자해하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처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따라하세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시랍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전등을 들고 전등을 켜보세요. 순식간에 그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빛이 생깁니다.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어두울 때 세상 빛 대신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순간 이 어두운 마음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아직도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마음이 계속 어둡다 보니 상처는 계속 깊어지고 상처가 계속 깊어지다 보니 세상 모든 것이 다 좌절하게 되고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 대신은 세상의 빛 대신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실 때에 이 어둠의 권세는 다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11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했던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그런데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다니아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그 당시 고대 역사를 보면 이 베다니아라는 곳은 한센병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보게 되면 이 베다니아에 살고 있던 나사로에게는 부모님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삼남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이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바로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직업이 창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학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 끌려 나왔던 가늠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사람의 돌을 들어서 그를 치료했던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학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사로는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은 이 오빠가 되는 이 나사로는 병이 들어있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나사로를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틈만 나면 이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대화도 하시고 같이 지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걷기 전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묵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매매하고 비둘기를 파는 장면을 보시고 상을 둘러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주님의 집인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계시지 않고 나가셔서 바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밤이 새도록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사로와 같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친구라고 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장면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는 순간 바로 나사로의 사건 속에 그 가운데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나니라. 이 세상 빛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셨고 사랑하시는 자가 이 나사로였지만 나사로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낮이 12시가 무엇을 말합니까? 지구와 태양이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빛 대신은 의의 태양 대신은 예수님이 나사로와 가장 가까이 계셨는데 이 사람은 나사로는 예수님을 뵐 때마다 참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인자하신 분, 사람으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교회는 나와 계시는데 정작 예수님은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세상 빛 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은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처방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내 마음의 한순간에 이런 어둠의 상처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내 마음에 주셨나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 속에 성령이 거하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은 생명의 영이 되시고 소망의 영이 되시며 바로 그분이 천국의 영입니다. 내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어디 임하십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라는 것입니다. 전부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버리면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로운 마음, 이 생각을 내 마음에 완전히 가득 차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지나간 상처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시고 빨리 치료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서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마음은 은혜로, 크게 하세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우니. 항상 은혜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완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 버리세요. 고집스러운 마음도 버리십시오. 그 속에는 혈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하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이제는 전해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바로 오늘 시간부터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밝게 하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쏟아내세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잠시 피하시면 그 순간만 지나면 다시는 또 화라 분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성령이 계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의 결론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서 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다시 전에 있던 그 사람 마음의 집으로 들어와 보니 집은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한 말이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집이 어딘지 아세요? 사람 몸을 자신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 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가니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 사람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내 마음 관리 잘못해버리면 형편이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물 없는 것을 좋아한다 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물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 심령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사막 같습니다. 감정도 말라버렸고 사랑도 말랐고 온유도 말랐고 은혜도 다 말랐습니다. 다 말라버린 상태예요. 한마디로 귀신은 삭막한 마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을 말하나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물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귀신이 물 없는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귀신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크게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성경 강좌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의 상처 다 치료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 최고의 하나님 가장 강한 능력의 사람, 최고의 엘리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